이어서 6일 오후에 진행된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10월 6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박향복지건강국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10월 6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. 지난 추석 전 10월 3일 토요일, 9월 29일 화요일에 3명 발생한 이후 일주일간 지역 발생 0입니다. 그래서 지난 10월 3일 토요일에 해외 입국자 1명 말고는 지역 내 확진자가 없습니다. 중등도별 현황입니다. 어제 중등증 한 명이 있었는데요. 그 증상 개선돼서 중등증, 중증 환자 없습니다. 경증 환자 7명입니다. 검사 현황은 총 누적 검사 15만 2,182건입니다. 496건 양성이고 현재 691건 진행 중입니다. 해외 입국자는 10월 4일 19명, 어제 10월 5일 25명 입국했습니다. 병상 현황입니다. 이제 우리 광주 환자 7명 있고요. 타시도 환자 없습니다. 총 가용 병상 수 246병상 중 잔여 병상 239병상입니다. 감염병 예방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됨에 따라서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주로 저희들이 감염병 환자 정보 공개 범위가 바뀌었습니다. 권한 그 정보 공개 범위와 권한이 변경돼서 지금 제한되는 정보 공개 범위는 나이대, 그다음에 성별 이걸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서 주의 이상 위기 경보 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, 이동 수단, 접촉자 현황 등 대국민 대상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 권한을 보유하였습니다만은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장까지 정보 공개 권한을 확대했습니다. 다만 정보 공개 시 성별, 나이, 기타 대통령령으로 전항하는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성별과 나이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기 공개된 부분도 이 부분을 좀 삭제할 예정이고요. 향후에는 성별과 나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감염병 예방법에 또 바뀐 부분이 마스크 쓴 거에 대해서 10월 13일까지 그 이전에는 계도 기간을 두고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하고 13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요. 이번에 감염병 예방법이 바뀌면서 계도 기간을 한 달 정도 더 연장했습니다. 그래서 11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할 겁니다.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그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더 마스크를 쓰는 거에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유예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11월 13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. 다음 현재 그 질문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 내용인데요. 우리 독감 무료 대상자 예방접종 퍼센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. 지금 현재 12세 이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저희 광주시의 경우 12세 이하 대상자는 16만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5만 5,550건을 접종을 했습니다. 그래서 34% 진행됐고요. 임신부는 저희가 7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,060건을 접종해서 현재 15.1% 진행됐습니다. 나머지 연령은 그 이전에 12세에서 18세는 중단된 상태이고요. 62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아직 접종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연령대에 대해서만 퍼센트가 나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